클라 안녕하세요. 서초동에서 가장 뭔가 잘 고치는 남자 클라인입니다. 네, 저번에 제가 또 이런 영상 올렸죠. 뭐 연축성 발성장애 고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네가 뭔데 고치냐 고쳤다 그러냐 뭐 의사를 네 말이 다 맞지는 않다. 물론 제 말이 다 맞지는 않겠죠. 뭐 의사들을 뭐 싸잡아서 무시하는 거냐 이런 댓글을 고맙게도 남겨주셨더라고요. 사랑합니다. 네. 근데 뭐 어떡합니까? 고친 걸 내가 고친 걸 못 고쳤다 그럴 순 없잖아. 못 고쳤으면 내 말이 틀렸겠지. 근데 여지껏 다 고쳤잖아. 그럼 어떻게 고친 걸? 그럼 네가 좋아하는 그 의사가 고치던가. 의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의사가 못 고쳐가지고 제가 왔는데 제가 고친 걸 제가 뭐 틀렸다고 저는 다 뻥이라 그래야 되나? 뭐라 그래야 되지? 의사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건데 몇 년 동안 의사가 못 고쳐서 의사가 다 고친 걸 제가 고쳤나 봅니다. 사랑합니다. 이번에 온 이분은 처음에는 저한테 음악을 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셨는데 사실 다 고치고 나서 음악을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계속했대요. 뭐 물론 한의원을 계속 다니면 언젠가 고쳐졌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5분 만에 고친 걸 어떡합니까? 어쨌든 상태 한번 볼까요? 다시 한 번만. 오, 역시 나 마찬가지로 근육이 반대로 움직입니다. 애국가 해볼까요? 하로. 무언가를 한 3분 정도 가르쳤습니다. 해볼게요. 하. 이해되죠? 이 정도 떨리면 누구나 있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해볼게요. 숨 못 잘라도 돼요. 네. 안녕하세요. 이해되죠? 하. 이해되죠? 네. 이 크게 다시. 좋아요. 안녕하세요.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지금도 근데 소리가 먼저 나왔어요. 안녕하세요. 좋아요. 되게 좋죠? 안녕하세요. 밥 먹었니? 안녕하세요. 밥 먹었니? 안녕하세요. 밥 먹었니? 네. 해결. 바로 고쳐지잖아요. 저랑 뭐 꼴랑 한 5분? 뽀록이 터졌을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좋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됐어요? 수업 안 하셔도 되고 돈 안 내셔도 되고 괜찮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고쳤습니다, 여러분. 물론 저분이 병원을 오래 계속 다니셨고 제가 마지막에 막타를 때렸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연축성 발성장애 판정을 받았어. 그래서 계속 치료를 했어. 안 나아졌어. 나는 막타를 때렸나 봐. 몰라. 나는 모르겠어. 난 자꾸 고쳐. 그렇게 운이 좋나? 어이가 없지. 어이가 없어. 나도 어이가 없어. 저분도 어이가 없고 여러분도 어이가 없고 뭐 그냥 그런 거죠 뭐. 뿅!